안녕하세요, 조리나입니다. 지금은 그 퇴근길이라 굉장히 역광이에요. 이쪽에 역광이 심한 도로거든요. 역광에는 카메라가 잘 안 비치고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오픈파일럿이 잘 안 될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역광에 한번 퇴근길 촬영해보고 있습니다. 햇빛이 아주 그냥 반대편에 아주 빛나고 있는데 라인은 나름 잘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스마트 크루즈랑 오픈파일을 같이 켜고 가고 있습니다. 차도 다발 구간입니다. 정차까지도 아주 잘하고 있네요. 자, 이제 신호가 풀려서 출발할 거예요. 화면에 보이듯이 70km로 세팅해 놓고 달리고 있습니다. 그 차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다행히 잘 비켜갔네요. 불이라 또 정차 예정이에요. 차 한 대는 우측으로 빠지고 앞에 택시가 씁니다. 이거 과연 멈출까요? 안 멈추는 것 같네요. 혹시 위험할지 몰라서 제가 브레이크 밟았어요.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코너라 그런지 앞에 차들이 갑자기 빠지니까 가속을 해가지고 이럴 때는 직접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게 낫더라고요. 자, 지금은 역광에서 잠깐 테스트 해봤고요. 아,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나 뭐 좀 더 테스트 요하는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